사이클JS 사이트입니다. Getting started 페이지 여기에요. 제일 첫 페이지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셨어. 보면은 npm install global 다음에 create cycle app 글로벌 옵션을 주고 요 모듈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 모듈을 설치하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이클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좀 자동화된 툴이죠. 물론 수동으로도 매뉴얼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넣어서 이렇게 앱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러면 옵션이 두 가지가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것이 보면은 이렇게 어디 있나요? 조금 더 올라갈까요? 되게 멀리 왔습니다. Create Cycle App. 그리고 제가 이름을 준 거는 Cycle Tutorial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두 개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어떤 언어를 이용할 것인지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타입스크립트를 저는 옵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티브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어떤 걸 쓸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XStream도 있고 RxJS도 있고 Most.js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폴트가 XStream입니다. 요거는 이제 RxJS를 CycleJS에서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시간이 꽤 걸려요. 제 컴퓨터로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금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의 만들어진 앱을 여기 있어 VS 코드에서 불러서 그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폴더에서 create cycle tutorial 아니죠 cycle tutorial이라고 하는 앱을 불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사이클 튜토리얼.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가고 그랬죠? 네. 지금 강의를 이거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1월 말인데 1월 중순이죠. 중순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기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뭐 소스 폴드 있고 그리고 컴피그 TS 컴피그 제이슨 소스 폴드에 보니까 이런 파일들이 있고 파블릭 폴드에 index.html 그리고 이 두 개는 그림 파일이 있죠. 그리고 노드 모듈이 있습니다. 이게 사이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 index.html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성이냐니까 딴 거 없이 그냥 바디에 id roo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죠.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앱 패키지 JSON부터 볼까요? 패키지 JSON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이제 XStream 우리가 좀 전에 설치할 때 선택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크립트에 보면은 이제 start를 하게 되면은 cycle script의 start 명령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ycle script라고 하는 것이 모듈이 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npm start 되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일종의 웹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웹팩이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상 웹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있느냐니까 여기 사이클 스크립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웹팩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뉴얼로 요 구성을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들도 같이 좀 볼게요. 보면은 index.tx 파일 뭔가 index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가장 요것이 좀 핵심적인 또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index.html, index.ts 요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고 있네요. 주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소 보면은 localhost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주소가 localhost에 좀 전에 봤던 거 8000입니다. 그러니까 my awesome cycle js 앱 이렇게 두고 있죠.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index.txt 파일입니다. txt 파일이고, 그리고 그 외에 index.html 파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index.txt 파일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있는데 보니까 요 app란 걸 하나 가져왔어. 이 앱을 여기서 가져왔죠. import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가져왔잖아요. tsx 확장자는 빠지고 앱이라고 이름만 나와있죠. 그렇죠? 파일 이름만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앱을 가져왔고 그 앱을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었습니다. 이 메인의 데이터 타입은 컴포넌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네요. 이 컴포넌트는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데서 가져왔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여기 보이죠? 그리고 DOM 드라이버에서 make DOM 드라이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이클 DOM이라는 데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run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 run은 사이클 run에서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먼저 이 앱을 어디서 가져온 앱 가져온 걸 보니까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익스포트 돼 있죠. 익스포트에서 하나의 펑션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니까 인터페이스에서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인터페이스는 뭐가 있느냐니까 이렇게 소스와 싱크와 컴포넌트 이 세 개를 익스포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XS는 X 스트림이고 또 스트림 또 여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제 구성 우리가 코딩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이제 구성을 보면은 아 이게 뭐가 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니까 뭐가 뭘 무엇을 물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 전체적인 골격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보면 상당히 놀라운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특히 앵귤러나 이런 리액트 같은 것을 하다가 사이클 JS를 보게 되면 정말 좀 충격적인데 첫 번째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너무 단순하잖아요. 테스트 파일은 일단 빼놓고 이 세 개의 파일로 이게 동작이 되는데 이 세 개의 파일 내용을 보니까 뭐 매출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쨌거나 물론 이제 이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 단순한 거니까 이게 단순한 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단순한 거니까 이 구조가 단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단순한 것을 보여준다더라도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앵귤러 같은 것들 여러분 보시면은 뭐 Vue.js 같은 경우 그나마 단순하다고 하는 것인데 Vue.js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해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덩어리가 커요. 원래 모든 프레임워크는 다 그렇게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수십 개 파일들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단순하죠. 그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고 또한 또 놀라운 것은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이게 뭐지? 분명히 이게 연결해서도 돼 있는데 연결돼 있는 건 눈에 들어오는데 뭐가 뭐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보이겠는데 이게 왜 이걸 뭘로 뭘 하고 있는지를 감이 안 오는 게 그게 또 놀라운 거죠. 두 가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놀라고 뭐가 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놀라는 것이요. 첫 인상이죠.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다뤄봤었는데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봤습니다만 너무나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index.html 파일에 루트가 있죠. 이 루트가 보니까 여기 루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index.html과 index.ts 파일은 이걸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const mai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main을 여기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결국 이 펑션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유일한 펑션이고 아규먼트로서 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인으로 들어간 아규먼트는 이거고 이것의 데이터 타입은 컴포넌트이고 이 데이터 타입은 인터페이스 파일에서 정의되어 있다는 거. 인터페이스 파일 들어보니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타입은 뭐예요? 이거 보니까 하나의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뭐냐니까 소스를 인풋으로 받아서 싱크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리턴하는 구조죠. 이건 이제 페데로니까 리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리턴입니다. 그죠?
우리가 패드로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소스를 받고 싱크를 내놓는 것이다. 이것이 컴포넌트다. 그죠? 그리고 요 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러니까 소스를 받고 싱크를 내놓는 것, 펑션이다. 는 건 우리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 데이터 타입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여기다 앱을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럼 앱은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앱에서 왔습니다. 앱 여기 파일에서 왔죠. 보니까 앱 파일에 보니까 그러네. 소스를 받고 다음에 싱크를 리턴하네. 바로 나와있죠. 그죠? 인풋과 아웃풋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 되는 것이 싱크인데 이 리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DOM이라고 하는 키워드에다가 V3달러 표시가 붙어있죠. 그래서 이게 이 오브젝트가 싱크라고 하는 것 오브젝트구나. 그죠? 이게 리턴 되는 거구나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V3가 뭔지를 보니까 이 콘스트로 돼 있단 말이죠. 콘스트에서 xs.over 돼 있는데 xs는 여기서 가져온 거고 extreme에서 가져왔죠. 그죠? 근데 extreme은 rxjs의 cycle.js 버전이니까 요거는 무슨 스트림이구나 observable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observable에 rxjs의 over 그걸로 쓰이는구나 하는 건 우리가 또 이것도 알 수가 있죠. 그죠? 또 스트림이라고 딱 돼있죠. 그죠? 그래서 본인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div에서 하나의 html 블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왜 html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게 왜 스트림이지? 라고 돼있잖아요. 이건 그냥 html 엘리먼트인데 이게 왜 스트림으로 표시가 됐을까?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요게 여기 들어오니까 결국 리턴 되는가 봐. 여기에 리턴이 되는구나. 그러면 인덱스 HTML에 들어갔을 때 요 메인을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요 메인에 여기 들어오는 건데 앱이죠. 앱을 여기 담았으니까 그죠? 요 앱이 그러니까 요 앱입니다. 요 앱이라고 하는 펑션이죠. 그것을 요 메인에 담았고 그런 다음에 메인을 여기다 넣어주고 있죠. 런이라고 하는 것에 넣어주고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메인 속에는 그냥 HTML 엘리먼트, div라고 하는 엘리먼트 하나만 달랑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잖아요.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요걸 지금 여기다 넣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 드라이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복수형이니까 여러 개라는 건 알 좀 감이 오는데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DOM에서 make DOM driver 하고 루트가 돼 있단 말이죠. 여기 루트는 어디서 왔느냐니까 여기 있는 이게 루트 ID 루트니까 요게 이 div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맞죠? 뭐가 맞느냐니까 이것도 div HTML 엘리먼트고 그리고 여기 인덱스 TS의 메인에 들어가 있는 것도 바로 이 HTML의 div 엘리먼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div를 만들어서 또 div로 던져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learn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역할을 하는구나 learn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를 받아서 뭘 하는구나 이렇게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감을 이제 그림만 보고 전체적인 골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래밍을 해본 경험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걸 하더라도 이제 뭐라 모니터가 뚫어지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걸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감을 잡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이거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좀 난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프로그래밍에 정말 경험이 많은 전문가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렇게까지는 좀 바로 안 나왔을 겁니다. 저도 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파악됐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클JS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나중에 이 그림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소스,
솔 쓰고 나오는 게 싱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이에요. 펑션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컴퓨터 바퀴입니다. 컴퓨터 바퀴라고 얘기하면은 컴퓨터가 뭐가 컴퓨터냐 하면은 CPU,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메인 펑션이 동작하고 있는 어떤 CPU와 메모리, 그걸 컴퓨터라고 얘기할게요. 그죠? 그리고 거기를 벗어난 나머지는 다 외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라든가 HTTP 웹서버라든가 뭐 기타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이것들은 다 외부가 되는 거죠. 사람도 외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CPU로 대표되는 컴퓨터와 그 외의 모든 것인 외부 간의 대화가 이렇게 뱅글뱅글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끊임없이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JS예요. 컴퓨터에게 보내주는 것을 넣어주는 것을 소스가 되고 이 컴퓨터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제 싱크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니터 빼고 마우스 빼고 키보드 빼고 뭐 하드디스크 빼고 그냥 CPU의 어떤 메모리 블럭 거기에 탑재되어져서 동작하고 있는 레지스트리에 동작하고 있는 우리가 코드 우리가 작성한 코드 그죠? 그 코드 메인 펑션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둘 사이에 이제 끊임없이 외부에서 컴퓨터에 뭔가를 주고 컴퓨터는 그걸 처리를 해서 다시 외부로 보내주고 그죠? 그 외부는 모니터일 수도 있고 뭐 스피커일 수도 있고 전구일 수도 있고 가로등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 가능해요. 냉장고일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림의 구성이 됩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메인이 어디 있나요? 메인이죠. 메인의 앱이죠. 이 앱은 여기 있죠. 여기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은 들어오는 게 보니까 소스가 들어 소스를 받고 그리고 내보내는 것이 싱크란 말이에요. 이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들어오고 나가고 소스로 받고 다음에 이렇게 싱크로 리턴합니다. 이게 싱크란 타입이라는 거죠. 싱크 타입은 여기 보면은 또 싱크 해가지고 DOM 해서 스트림 해서 버추얼 노드라고 돼 있죠. 버추얼 노드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스트림입니다. 소스도 이제 DOM 소스로 되어 있는데 얘도 무조건하고 스트림입니다. 들어오는 것도 스트림이고 나가는 것도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JS에서는 모든 것이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인데 뭐가 들어오는지 나가는 것인지 종류는 다양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V 노드를 내보내는 스트림이 현재 여기서는 싱크가 그렇습니다. V 노드니까 이 버추얼 노드예요. 버추얼 노드라고 하는 것은 HTML 엘리먼트를 가상화시킨 겁니다. H1, P, Div, 뭐 Li, UL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였죠? 6개를 가상화시켜 놓은 것이 버추얼 노드입니다. 내보내는 것은 결국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니까 외부가 이제 얘는 모니터가 외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동차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것이 얘기 들어갈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겠는데 어쨌거나 스트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도 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V트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 딸랑 하나지만 이걸 스트림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를 받아서 이제 외부 그렇죠? 외부 세계와 이 내부 세계 컴퓨터와 여기 그림에서 봤던 요 컴퓨터와 외부 세계 요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니까 드라이버입니다. 이 드라이버가 이 외부 세계에서부터 뭔가를 받아서 소스로 넣어주고 그리고 메인에서 뭔가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싱크로서 외부 세계로 전달해주고 그죠? 이 둘을 잇는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것을 보면은 이제 가상의 HTML 엘리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죠. 타입스크립트 파일이죠. X 확장자 붙었으니까 이건 뭐 또 리액트 방식의 파일이죠. 붙여다 보니까 좀 리액트 방식으로 적혀 있네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건 타입스크립트고 이건 리액트 방식입니다. 그럼 말이 좀 샜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제가?
싱크를 받아서 이거 이제 가상으로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V트리라고, 버추얼 트리라고 해서 스트림으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는 것이 이제 여기 메인에 들어있잖아요. 메인이잖아요. 여기 메인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브는 이제 메이크 돔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이 돔 드라이브는 돔이 붙어있으니까 조금 전에 봤던 V돔하고 서로 매칭이 되죠. 그렇죠? 여기 또 보면은 이게 V트리가 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얘는 V노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버추얼 노드, 그리고 뭐 돔, 소스는 돔 소스. 그러니까 소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돔 소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뭐 자동차의 경우도 자동차에 맞는 소스가 날아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런에서 메인과 드라이버즈, 근데 드라이버즈에서 지금 드라이브가 하나가 다른 랑들이 있습니다. 단수라고 해도 되겠죠. 지금 사실상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만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얘만, 얘가 지금 이 메인과 그리고 모니터 사이를 중계하는 중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인을 런에게 메인을 던져줍니다. 이 메인에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버추얼 노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버추얼 노드예요. 그죠? 버추얼 노드를 던져주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서 런이 요 드라이브로 시켜가지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결과를 무슨 결과냐니까 이 드라이브는 메이크 돔 드라이브 해가지고 여기 루트 있죠. 이 루트가 여기 있는 이 루트입니다. 그죠? 여기 루트 실제 HTML 파일에다가 페이지에다가 그 메인에 들어있는 V 노드를 실제 노드, 리얼 노드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있는 드라이브가 하는 역할입니다. 드라이브 중에서도 메이크 돔 드라이브.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죠? 가상의 노드를 만들어서 실제 노드로 바꿔주는 거. 요게 이 드라이버의 역할이고, 이 드라이버 외에도 다른 드라이버들은 또 다른 드라이버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드라이버 종류가 크게 쓰는 것이 7가지, 8가지 정도 되는데, 그 7가지, 8가지 정도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얘는 지금 돔 드라이버, 얘는 화면에다가 뿌려주고, 그리고 사용자부로가 어떤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한다거나 혹은 키보드를 입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받게 되면 그걸 받아서 또 메인에게 보내주는 것이 드라이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요 메인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 그 러는 그곳에는 자리를 세팅시키는 거, 셋업 해주는 거예요. 그죠? 메인은 이제 컴퓨터로 합시다. 이게 컴퓨터고, 그리고 지금 사람은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제 모습이 지금 안 나와 있죠. 제 모습은 안 나와 있는데 제 모습 보이지 않는 저와 이 컴퓨터 사이를 중간해 주는 것이 드라이버이고, 이 드라이버는 여기 앱이죠. 그죠? 이 소스로서 사용자나 하여튼 외부로부터의 어떤 데이터를 메인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 메인이 처리한 그 결과, 이 결과를 싱크라고 얘기하죠. 결과를 받아서 다시 그 외부로 보내주고 하는 것이 드라이버의 역할입니다. 드라이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이 메인에게 소스를 공급해주는 것도 드라이버의 역할이고, 그리고 메인이 만들어내는 결과값을 또 외부로 다시 보내주고 하는 것이 드라이버의 역할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끊임없이 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게 사이클 JS죠. 기존의 프로그래밍 알고리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볼 겁니다. 그 쉬운 간단한 것부터 해서 점점 난이도가 높은 것대로 순서대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습에서 이용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습으로 우리가 무인은행을 작성하잖아요. 오토노머스 뱅크를 작성할 텐데 그 작성할 때 주된 도구를 이 사이클 JS를 쓰게 될 겁니다.